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선물이 3% 이상 급등하는 상황 보여주고요. 중국도 보시자면요, 1.82%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미국이 7%의 급락 서킷 브레이커스가 걸릴 정도로 7% 이상 급락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암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선물이 급반등하면서 지금 현재 한 3% 이상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리 차트는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시아 시장도 같이 전방위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아주 기쁜 날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이 9,800억 매도했습니다. 만 기간이 6천억 정도 사줬고요.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니까 어디가 더 잘 간다? 코스피는 0.4% 밖에 못 갔는데요. 코스닥은 0.87% 간다. 자,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여실히 정명이 되죠. 코스닥은 전저점 지켜내는 양봉 커요. 코스피는 전저점 이탈하고 전저점 다시 회복 못하는 양봉이니 시원찮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반등의 신호탄을 올렸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으니까 모레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마 포지션상 상당히 조금 충돌이 심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안 지정 요건도 완화하고요. 과일 종목 11일부터 시행한다. 예전에 금융위기나 이런 때 3개월 6개월 동안에 공매도, 여기는 보면 2008년에는 8개월 동안에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고 2011년에는 3개월 동안에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시장 반등을 하기에 호재성 발언인데요. 셀트리온 공매도 쩔고 있냐? 강하게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오늘 18만주 그리고 기관도 18만주 들어왔는데요. 10만 6천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외국인 순매수 1위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방송 오늘 남규님 못 들었다 했는데 닥터K가 오늘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화학순으로 살 수 있다 그랬고 그 결과는 삼성전기 4.4%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는 0.7% 올라갔고요. 셀트리온은 장중에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자 했고 유료방에서 사한 이후에 그냥 날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 방송에서 못 들은 거 하루 종일 그 전략대로 갈 수 없거든요. 사자마자 4% 가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가 뜰고 있을 겁니다. 나 뜰고 있냐? 20만원 바라본다. 이번에 조금 더 자신감 높여서 70% 이상 20만원 간다에 베팅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가면 제 라이트 핸드를 걸겠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단번에 강세 4%대 강세 보이면서 우리 대표 선수는 추가 매수도 잘 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못한 분은 1000원 마이너스, 추가 매수한 우리 대표 선수는 또 뭐 플러스 쭉쭉 나고 있겠죠. LG약 매수했다. 그죠? 삼성전자 추가 매수 의견, 삼성전기 이런 부분들 잘 받아들였다면 퍼펙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침 방송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아침 방송 들었다. 그죠? 자, 남규님은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밀릴 때는 좀 차익 실현이 아니라 줄여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나가서 이야기가 아니라 올라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올라타고 내려올 때는 줄이고 다시 오늘 매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본인이 조만간에 팀원으로 합류한다 하셨으니, 그러한 부분들이 장중에, 같이 시그널 제시한다면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빨리 할수록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이 장대 양봉으로 다 말아올렸습니다. 그죠? 왜? 잘하면 3개월이고 뭐고, 공매도 금지되면 공매도 때려놓은 애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때려가지고 못 올라오게 만들고, 뭐, 휘청휘청 할때좀 쳐져야 수익이 나는데,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 그죠?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셔커버링 강하게 들어오면 20만원 갈수 있다. 지금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36%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점처럼 안 죽어요. 셀트리온 삼형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못지 않습니다. 다른 거 추세 별로거든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를 하고요. KMW도 지지권,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된다. 오늘 KMW 딴 거는 5G가 더 많이 갔는데, 그렇다면 내일 정도에 한번 추가로 상승 기대 한번 해보고요. 워낙 견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삼성전자 121의 지지권 확인했고요. LG화학도 매수 포인트, 일단 퍼펙트 올라가면 플러스 또 나는 거겠죠. 삼성전기 매수 의견 퍼펙트. 자, 여러분들 뭔가가 그죠?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걸안 합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요, 지지권에서 매수하는데, 추세가 완전 무너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매매를 합니다. 끝까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지면 그때는 안 해요. 여기가 제법 강하잖아요. 여기가. 그죠? 다른 잡주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밑으로 팍팍 끼고 있는 거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삼성전기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그죠? 강하게 반등하네요. 그래서 저는 제 원칙대로 LG화학이 아직까지 60일도 안 깨고 있으니 1순위, 그 다음에 삼성전기 2순위, 삼성전자 3순위 그랬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은 여기 전저점 인근을 지키는 60일도 훼손 안 하는 상황이니까 한번 매수, 두번 매수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 매수 의견. 삼성 SDI는 순번이 좀 떨어진 데였습니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물론 LG화학도 0.15인데, 그죠? 왜? 외국계하고 이 매도가 많이 나온 거 봤거든요. LG화학은 보면요. 그래도 기관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됐습니다. 60일은 무너졌습니다만, 120일의 지지권에다가, 그죠? 외국인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그 다음. 그럼 삼성전자를 왜맨 마지막 순번을 뒀는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패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집중적으로 패고 있는 걸 보니까, 순번을 조금 떨어뜨렸습니다만, 기관이 좀 들어온다. 그래서 매수 가능. 그러면, 이번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사서, 다시 끊어먹고 하듯이, 안타만 노리겠습니다. 57,500원권까지 반등하면 적당히 끊어먹겠습니다, 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일권 인근 가면 또 주춤할 거니까 여기서 사 그랬거든요. 올라가서 적당히 시장 상황이 반등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끊어내고 한다면 이것이 베스트 트레이딩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가 좀 세요. 그죠? 주도주를 접근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핫세븐 방송에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고점 부위에서 잘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 잘 하셨어야 좋은데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86,000원이 무너뜨리진다면 차익 실현 하셔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고요. 셀리버리가 20일을 깨고 내려오니까 오늘 청산했어야 되겠죠. 종근당 바이오 60일의 지지권이니까 오늘 매수 가능한 권역 정도입니다. 유한양행이 생각보다 잘 가요. 안 무너집니다. 흡사 중국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런 걸 보다 보면 그죠?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중국하고 비슷하죠, 그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유한양행도 조금은 관심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있기 때문에 일단 덜부러 여기 넣진 않았습니다. 많이 변동이 있는 거 보이죠? 대폭 줄어들었죠? 무너진 애들은 다 빼고 잘 살아있는 애들만 딱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만 집중하면 돼요. 딴데 볼 필요 없습니다. 휴젤 무너졌고요.
HLB 시원 찬스입니다. 오늘 6% 올라와 봤자 닥터케이가 10만원 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10만원 간다 했는데 87,000원입니다.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셀트리온이 20만원 가면 닥터케이는 거품 묶게요. 20만원 간다는 건 20만원 가고 13만원대에서 10만원 간다는 거는 87,000원 와 했습니다. 크게 안 틀려요. 헬릭스 미스 잘 갑니까? 하지마라 하지마라 여기부터 말했는데 밑에 있습니다. 신라젠 하지마라 하지마라 했는데 밑에 있어요. 메지온 추세 무너졌습니다. HLB 생명과학이죠. 오늘 반등해봐야 별로입니다. 아프타바이오 박스권 정도입니다. ABL 바이오 자 여기 돌파해낸다면 이제 상승 전환을 한번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 GTBNT 별로입니다. 3000당 제약은 올려놓고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안 내려오네. 그죠? 시장 상황이 대비하면 이거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젠벡스도 좀 시원찮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 반등 시도 나오는데요. 추상을 한번 지켜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분식회계하는 회사는 관심 없습니다. 한미약품 시원찮습니다. 대용제약도 시원찮고요. 보령제약도 시원찮네요. 종근당 시원찮습니다. 자 여기 압축해놓은 관심 종목군들 한번 챙겨보고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처지거나 하면 60일 인근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필요 있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내에 같은 동종 섹터가 겹치면 좀 못하니까 2차전지에서는 LG화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SDI는 일단 후순위로 밀었고요. IT 전기전자,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일단은 상승폭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 추세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고요. 카카오, 야 여기서 60일에서 장대 양봉 하나 박아버렸습니다. 그죠? 네이버 조금 시원찮아요. 셀티는 헬스케어 대번 끌어당기면서 플러스급 마무리되고 만약에 7만원권이 넘어간다면 상당히 또 추가 상승 7만 5천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삼행제가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뭐가 있다? 그동안에 2년 가까이 상당히 낙폭 심하게 3분의 1 토막 정도 날 정도로 그죠? 낙폭이 심했는데 그 이유는 급등했을 때 기대감보다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것이 못 받쳐줬는데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그죠? 호주마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 유럽에 진출했고 미국도 진출이 임박했고 실적도 뒷받침되어 주고 있고 직판을 통해서 중간 마진 생략한다면 영업이익에 충분히 더 향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 삼행제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셀트리온 관심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 간다면 닥터케이는 그날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을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죠? 20만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가는지 안 가는지 볼게요. 볼게요 했는데 안 간 적보다 간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볼게요 해가 그쪽으로 간 적이 훨씬 많아. 그죠?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베스트 자신감이 찼다 이 말입니다. 그죠? KH바텍도 차이시는 잘하고 그죠? KG이니시스 60을 딱 지지받죠. 이런 거 사놓아야 돼요. 그죠? 돈이 한정적이라 그래서 그렇지. 그죠? 이거, 그죠? 핀테크 쪽에 강자거든요. 사놓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도 안 늦었을 것 같아. 시장이 돌아선다면 사놓아야 돼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마찬가지입니다. PNE 솔루션, 60일인 거 나오니까 여지없이 올라가죠? 2차 전지 쪽에 강세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밑으로 꼬꾸라진 거 하나라도 있냔 말이죠. 없어요. 그죠? 다 봉구고. HFR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슈프리마는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 60일도 이탈해서 뭐 어떤지는 좀 지켜봅니다만 순번은 좀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 아닙니까? 2차 전지 쪽이 강세입니다. 2차 전지 쪽이 어디가 강세다? IT 전기전자,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어디? 5G 휴대폰 부품 이런 쪽에 집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마스크, 뭐 알코올, 소독제 여기서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업 투자자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왔다 갔다 쌩 난리 부르스 추는데 여러분들 잘하기 힘들어요. 그죠? 덕산 네오룩스 안 밀리네. 자, NC소프트 그죠? 초강세 보이면서 좀처럼 안 밀려요. 농심 짜파구리 그죠? 안 밀립니다. 풀무원 네오이즈 비트컴퓨터 NHN 제가 장중에 한번 다 돌려보면서 축소한 종목군들입니다. 한 20개 종목군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 나중에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공님이 중장기 그죠?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케이는 실전 전문가입니다. 살아있는 아침 생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순번도 딱 정했어. LG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 LG화학이 약간 그냥 뭐 쏘쏘. 그죠? 삼성전기 날랐고 삼성전자 뭐 양호하고 셀트리온 4% 날라가. 자,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고질적으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공매도를 일정 기간 동안 묶어 놓는다는 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당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해보신 분몇분안될 겁니다. 그죠? 잘 필려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기관의 외국인의 전유물이거든요. 없는 것도 필요하고 때리고 일하는 판국에, 그죠? 삼성증권, 그죠? 없는 주식도 갖고 와가지고 공매도 때려가지고 난리치고 하는데 팔아먹고 이러는데, 뭐 처벌도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죠? 그 불공평한 그거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타이틀은 까리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공매도 쫄고 있냐? 셀트리온 20만원 간다에 라이트 핸드 건다.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좀 저급합니까? 닥터케이가 감성은 원래 좀 B급 감성이에요. 그죠? 홍계장 이야기하니까, 그죠? 먹고 싶잖아. 침 넘어가는 소리 들립니까? 아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야, 닥터케이가 사할 때잘 올라가죠? 여기서 사딱 그랬거든요? 틀림없어요. 여기서 사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서 사딱 했는데 올라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고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큰 그림, 남규님, 주말에 방송 봤죠? 주식 투자 5개명 뭐가 가장 우선이라 그랬습니까?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라고요. 수급은 기관이 좀 들어주니까 일단 양호. 뭐 외국인 파는 건 어쩔 수 없어. 해외 시장에서도 촉발된 미국 시장 폭락으로 촉발된 같이 동반하는 하락 장세니까 미국 선물이 돌아서니까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매수해 버리는 겁니다. 매수할 때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와, 또 빠지면 어떡해? 뭐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이 매수를 딱딱 오늘 같은 날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맨날 사들었다 이겁니다. 물론 같은 분은 아니겠지만 여기 오늘 3천억 들어오는 사람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이 축에 속해요. 그리고 여기 어딥니까? 그죠? 여기 며칠입니까? 3월 2일 날 사들어온 여기 개인 투자자는 좀 잘하는 축에 속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관여치 않고 주구장창 사들어오잖아요. 8조 3천억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죠?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사들어오다니. 그죠?
딱 기다렸다. 오늘 같은 날 사들어오고 딱 기다렸다. 3월 2일 같은 날 사들어와가지고 잽싸게 올라간 거 챙겨 먹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시장이 다행히 반등이 나와서 다행인데요. 미국 선물이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죠? 본장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유가도 5% 급등하고 있고요. 다우 선물 2.6%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도 3% 일단 상승 중입니다. 유럽이 아마 개선했을 텐데요. 유럽 상황 한번 보자면요. 유럽 아직까지 플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안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중국 마감 상황 1.8% 상승 마감했고, 지금 유럽이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한 시간 미뤄지면 5시에 개장하려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4시거든요. 5시가 안 돼서 아직까지 개장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는 목소리 힘 하나도 없더니 좀 올랐다고 힘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감정 표현에 솔직한 닥터케이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이 좀 반등하니까, 조금 더,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지도 마시고, 반등할 때,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저항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2010 정도 가서 만약에 강하게 밀어붙이면 몰라도 좀 밀린다 싶으면 적절히 물량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FED에서도 공적자금 투입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 뭐 여차하면 또 추가로 금리 인하 이런 카드들이 전 세계가 쭉쭉쭉 나온다면 낙폭이 워낙 크니까 반등도 좀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그때 기습적으로 하방에 계속 베팅하는 애들을 좀 조지기 위해서 강하게 땡겨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관문은 2000입니다. 2000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겠고, 코스닥은 623, 여기 깨졌던 전저점, 여기 전저점 부위인데 여기를 돌파한다면 637 라인에서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조금 더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할게요. 오늘 일단 반등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고, 공매도 금지가 일단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장 발목을 잡지 않고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스톱을 해야 돼요. 매도하는 걸 스톱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셔라.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 시장 과연 장중에 지금 3% 이상 장 열리기 전에 미국 선물 강하게 상승 중인데요. 그대로 반영돼서 마무리되는지 여부 잘 체크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하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나은 방송을 위해서 자발적 후원 가능하니까요.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